너가 뭐랬냐? 저 왜 도와주신 거예요? 원래 저 싫어하잖아요. 나는 원래 애들 다 싫어해. 아, 애들만 싫겠니? 난 저놈의 학교도 싫고 심지어 내가 선생이라는 것도 싫다. 돈 주니까 하는 거지. 에이. 근데 쌤쌤이 아니냐? 애들도 다 나 싫어하고. 전 이상하게 쌤 안 싫어요. 그냥 저를 별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야,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 아마 너네 엄마도 그런 종류의 인간일 거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자기 연민에 쩔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정신 승리하는 부류. 저는 절대로 엄마 같지는 안 살 거예요. 아이, 당연히 허수문이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혜진이가 와 그거를 어머니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는지 그건 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고요. 제가 이걸 어머니께 전했다는 걸 혜진이는 모를 겁니다. 아, 예. 아, 그럼 이만 끊습니다. 예. 끊으면 10만 원. 고소 취하 신청 완료되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시면 됩니다.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은 할머니요. 그럼 그전엔 누구였는데요? 엄마요. 기성. 옆에도 없는 사람은 더 의지했다는 게. 저는 엄마도 어쩌면 내처럼 저를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믿었거든. 혜진 학생한텐 할머니는 어떤 존재예요?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영원히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에요. 혜진 학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탓인 것 같은 거. 내 곁에 머물러줘. Sunshine, 나의 얘기를 좀 들어줘. 있잖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스한 햇살 가득히 워. 나의 sunshine. Every day with you. 우리 교우쌤 앞에서 울지 말자. 니나 울지 마라. Sunshine, 내 곁에 머물러줘.